아, 네,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의 가족 공방의 이지만입니다. 기초반 26회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게 선글라스 눈에 한 대 딱 맞은 그런 눈인데요. 네. 안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계속했지? 자. 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구나. 안녕하십니까. 바의 가족 공방의 배진환입니다. 기초반 26회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그래요? 되게 컴팩트하다. 네. 좋죠. 이런 거는 이제 가죽은 전부 07로 굉장히 얇죠. 다 07로 그리고 네, 안에 보강제도 들어가고 그럼에도 가죽 자 그럼요. 네, 그럼에도 가죽 자체는 조금 더 좀 탄탄해야겠죠. 흐물흐물거리는 가죽보다는 네. 그리고 네 좋습니다. 네. 가드 세 장 들어가고 여기에 신분증 들어가고 어 되게 예쁜데요. 네, 좋아요. 잘했어요. 어, 뒤에다 또 수납할 수 있고 목으로도 걸 수도 있네요. 좋습니다. 네. 어, 용도는 아버님 용도인가요? 되게 예쁜데요? 어. 어. 와우.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죠. 스트랩도 여기. 뻑뻑하는데 원래 그게 정상인가요? 뻑뻑, 예, 그렇죠. 네, 네. 어, 쉽게 뽑으면 안 되죠. 네, 네. 없는 거 빡센 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어, 얘는 뭐 매번 이게 아니라 이제 한번 얘가 이렇게 되고 나면 그냥 이제 연구 사실 붙박인 거죠. 이거를. 그래서 딱 좀 좋습니다. 자, 요런 가죽이 좀 처지고 이런 거는 안에 뭘 좀 넣어 주셔야 돼요. 계속 빈 거 이렇게 들고 저기 뭐야 빈 이게 두실 때 이게 중력된 무게 때문에 이게 밑으로 처질 이 가방은 밑으로 처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렇게 처 이렇게 처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좀 막으려면 안에 이제 신문지나 네 종이를 가지고나 아니면 뭐 뽁뽁이나 이런 걸로 이제 평소에는 이제 좀 빡빡하게 해가지고 예 네, 하고 이제 걸 때도 얘 걸어가지고 뭐 옷걸이에 이렇게 걸든지 이래야지 바닥에 이렇게 놓으면 놓인 상태로 이 모양이 이렇게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바닥에 이게 아무런 지지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형태가 조금 더 무너질 수 있어서 그냥 지금은 괜찮은데 그냥 잘 안 쓰고 뭐 1년 정도 이렇게 저기 농 같은 데 넣어뒀다가 갑자기 꺼내니까 뭐 완전히 그냥 이게 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방지하려면 네. 보관도 잘 조심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요. 네. 네, 좋습니다. 좋겠네요. 자, 저희가 일단 얘는 지금 이제 네, 그걸 할 거예요. 어, 단출해가지고 할 거고요. 네. 네, 걔는 이제 고구마만 끝나고요. 네. 단추는 어 좋습니다. 여기도 단추는 내 응? 그러네요. 어 단추는 조금 있다가 할게요. 어 네 네 그렇지. 아 그 궁금한 게 이거 이제 택배로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포장 같은 거 어떻게 해서 그냥 좀 배송하는 거 손상이 안 되듯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가죽 가방 자체가 그런데 그 비행기 격납 뭐 이런 안에 거기가 뭐 온습도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마 거기 환경이 그렇게 안 좋을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직접 주는 게 좋기는 한데 자주 오는 사람 자주 오는 분이 아니어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최대한 이제 안에 종이 다 넣고 신문지 넣고 필요하면 여기 뽁뽁기도 좀 싸고 그리고는 얘에 맞는 이제 상자를 상자 안에 넣어야겠죠. 당연히 상자 안에 넣어야겠죠. 그래가지고 뭐 상자의 빈틈도 좀 더 신경 써서 채우고 움직이지 않도록. 저는 이제 좋은데요? 그래요? 네. 그때 제가 아까 전에 용일이 사진 보내드렸었잖아요. 저 그게 이 정도 괜찮지 않은 건가 했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아 사왔어요? 그거요? 아 사왔어요. 아 네. 여기에 이제 그게 들어갈 거예요. 그 가죽이 들어갈 거거든요. 가죽이 이렇게 꼬아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한 폭은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덮으면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덮었었을 때의 폭 체중이 한 뭐 이 정도나 네, 이건 좀 덮고 한 이 정도? 제가 봤던 게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네, 이건 이제 가죽 심지인데 여기에 덮으면 이제 많이 두껍죠. 한 이 정도 되죠. 근데 걔가 지금 봤을 때 저희가 최종 완성됐을 때에 두께가 한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나나? 이게 3mm면 좋은데 네. 그래서 어차피 이제 가죽을 덮어 씌울 거예요. 요거 두께를 조금 더 있게 해가지고 네. 한 요 정도까지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자, 그렇죠. 얘가 이제 7mm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거기서 사면은 가죽 심지를 사면 한 3mm나 한 4mm 정도까지면 좋은데 얘는 사실 조금 얇긴 해요. 이거보다 3mm가 없다 하더라고요. 딱 제가 봤던 게 이렇게 생긴 거? 네. 이렇게 생긴 거 똑같았던 게 6mm짜리 사진을 찍어오는 6mm나 7mm는 비슷해서 여기 씌우면 좀 많이 두툼해져요. 두툼해지고 한 요 정도 폭으로 얘를 이제 가죽이 한 3겹, 4겹 정도가 3, 4겹이 이렇게 가죽이 이렇게 쌓일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 하나 요 정도로 나오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혹시 만약에 안 나오면 시어부가 안 나오면 다시 또 가야 될 수 있어요. 네, 그랬죠? 네, 마그네틱. 좋아요. 네, 네, 네. 이거 마그네틱은 15mm인가요? 15mm네요. 네, 네, 네. 그렇네요. 2mm는 너무 얇을까 싶어서. 잘하셨어요. 두께는 좋고요. 가방 그렇게 큰 가방이 아니니까 네 완전 맞게 괜찮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고 좋습니다. 자 일단 요거 잠깐 옆에 두시고 아 저희 이제 대장정 인스트레치 핫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오늘 이제 할 순서는 저희가 이제 전체 순서인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사이즈를 최종 확정을 할 거예요. 사이즈라는 거는 이제 그 줄 폭 있죠. 요 그 스트랩 폭. 네, 요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조금 만들어 볼 거예요. 한번 까보셔요. 네. 그래서. 테스트를 해서 왜냐면은 이거 얘는 이제 하게 되면 전체를 다 할 거거든요. 원단을 다 만들어 놓고 오 이게 이 사이즈가 아니다 이러면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 저희가 작업 들어가기 전에 원단 작업 들어가기 전에 최종 이제 스트랩 폭 사이즈를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고요. 테스트는 똑같은 환경이죠. 같은 그 가죽과 가죽으로 똑같은 환경으로 작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패턴지에다가 밑그림을 쭉 그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요렇게 그린 거를 저 원단에다 그릴 거예요. 그래서 밑그림 전부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죽을 총 두 장을 전체 몸체를 두 장을 재단할 건데요. 편의상 A판, B판이라고 할게요. 전체 이 모양 있죠. 우리. 네네네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A판, B판이라고 놓는 이유는 A판은 그냥 이 모양 이 자체고요. 정 사이즈고요. 자 B판은 딸리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딸리오라는 성격이 있고 얘네 이제 스트랩을 만들 거예요. B판은. 그런데 걔는 얘보다 좀 더 커야 돼요. 이 넷도 원형 사이즈보다는 좀 더 커야지 우리가 이렇게 그걸 보고 좀 그 꼬았었을 때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똑같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더 커야 돼요. 여기 보니까 자 왜 그런지 한번 또 하면서 볼게요. 그리고는 이제 꼬우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꼬우겠어요. 자 꼬우고 나면은 이 여기서부터 6번은 아마 집에서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제 두 개를 같이 이제 꼬아서 이제 한 판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네, 두 개를 해가지고 판을 만들었는데 걔에 대한 끝 처리를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 끝 처리가 이제 떨어져 나오는 약간 덜렁거리는 거는 본딩을 하고 바느질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면 전부 다 바느질 하고 엣지 페인트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또 보고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장식 부분도 지금 먼저 좀 작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일단 6번 이후부터는 오늘 작업 진행되는 거 보고 좀 뒤에 결정하도록 하죠. 왜냐하면 지금 뒤에 있는 게 장식이라고 해서 이제 마그네틱 하는 게 있고 옆에 그 스트랩들 거는 그 동그란 이렇게 홀이 있어요. 홀 처리하는 거. 그다음 마지막 핸들. 네, 그래서 이제 얘들은 이제 조금 시간이 좀 뒤에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몸체 만드는 거. 지금 보면 5번이 원래 예전 같으면 그냥 재단해서 끝날 일이 이제 앞부분에 이런 단계들이 지금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아마 추석 기간 내도록 네, 여기까지 해서 작업 끝내시면 돼요. 아, 6번까지. 네네. 생각보다 그렇게 그거 하진 않습니다. 오늘한테 근데 되게 중요하죠. 사이즈 테스트 확정하는 거에. 네. 자. 지금 보면, 지금 얘가 20mm거든요? 20mm? 네. 그러니까 펀칭은 20mm예요. 근데 펀칭은 20mm인데, 얘가 지금 안에 들어가려면 이 두께가 있죠. 이 원단 두께는 어때요? 네네. 네. 전체 이렇게. 네,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딱 돼요? 네. 네, 그 정도고. 아니면은 어느 정도 쿠션감 느껴지는 것 같아서 괜찮을까요? 네네. 네. 뭐 그 정도는 될 거고. 뭐 아니면 아주 미세하게는 조금 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PR이 1로 했는데 그냥 퉁쳐서 1로 했는데 뭐 0.8이나 이렇게 하면은 전체가 이제 1. 얼마죠? 1.6이 되잖아요. 1.6이 되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얇죠. 근데 요것도 괜찮아요. 네. 네네. 그래서 전체 가방 이렇게. 네. 자, 근데 그거에 20mm로 펀칭을 했지만 안에 스트랩은 맥스가 17까지 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20을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작아야 돼요. 예, 보테가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17이 있고 16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7은 좀 빡빡하게 이제 조금 이렇게 거의 빈틈이 없죠. 16은 조금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폭이 진짜 20이 딱 나오는 게 이렇게 넓은 20이 아니라 한 17mm 정도의 스트랩이 나오더라. 만약에 지금 저기 15 있죠. 제를 하면 단순 계산으로는 한 13mm? 그러니까 좀 되게 더 얇아 보일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아까 여쭤봤을 때15 이상이 있냐
아니 그러니까 15, 20, 25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맞춰야 할 수 없어. 맞춰야 돼. 에, 이거 뭐 그게 저걸 그렇다고 따로 제작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자, 원래 오리지널들은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쾅 찍어내죠. 칼집이 다 있어요. 그대로 꽝 찍어내면 깨끗하게 되는데 우리 일일이 다 수작업 할 겁니다. 어쨌든. 네. 자, 그래서 지금 20이지만 17, 16 정도에 이렇게 되니까 지금 15를 가지고 같은 컨디션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두 장을 합쳤어요. 네. 그렇죠. 네. 두 장. 전면 본딩을 쫙 전부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딩하는 것도 야. 다 쓸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원단 만드는 자체가 일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17mm 비교를 하려니까 붙여야겠구나. 정확하게 비교를 하려면 요거 귀찮지만 여기다가 좀 그려볼게요. 자, 얘를 이제 15mm에 끓이죠. 그러면 하프랑 방한자를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샘플 한번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제 여기를 얘를 이제 이게 동일한 원단이라 보시면 뭐 어디든 상관없지만 이렇게 뭐 적당하게 기준선을 이렇게 긋죠. 자, 이 기준선이 지금 일정한 폭이 어디냐면 15가 돼야 돼요. 15. 하나 안 긋고 몇 개만 긋을게요. 15. 그죠? 또 됐죠? 그리고 얘가 그게 딱 직각이 돼야겠죠? 그럼 이제 방한자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되나? 15인 거예요. 15. 자, 이거 좀 잘못하면 15 했다가 어떤 거에서 10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죠. 이거보다 지금 작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는 이거 보셨죠? 느낌 보셨죠? 뺍니다. 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펀칭을 낼 거예요. 이렇게. 펀칭을 내는데, 저희가 이제 얘를 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요렇게 된 상태에서, 테이프로, 이 몸체랑 종이랑 같이 붙일 거예요. 테이프. 어, 맞아요. 네.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나 정도만 할게요. 나중에 이제 사면이 되면 이제 여기도 이렇게 붙이겠는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끈을 가지고요. 저기 빨간 마치 한번 줘보실래요? 빨간 마치. 네. 이거 쓰셨나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대로 쳐주시면 돼요. 전부 다. 근데 지금 주의할 게, 이 선에 치면, 이 선을 맞춰서 치면, 여기 똑같이 치면 이 중간이 연결이 돼버려요. 그렇죠? 연결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세하게 한 1mm 정도 이렇게. 그래서 두 개 연결이 안 되도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를 그냥 칠게요. 여기를 먼저 치고요.
여기도 이제 끝이니까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쳤죠. 네. 여기 칠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쳐줘야 되는 거죠. 네. 밑으로 네. 한 1mm 차이 나게. 잘 안 보이는데 혹시 같이 연결되면 안 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쭉 닫히고 그 다음에 그거랑 1mm 차이 나게 이 기준선으로 양쪽으로 요 포인트가 중요한 거죠. 요 포인트. 네,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쭉 닫혀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테이블을 이렇게 빼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찍혀 나왔죠. 자,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갈 거를 저희가 이제 계산상으로는 13. 네, 13. 2mm 작게. 왜냐면 이 두께가 합쳐서 지금 2mm가 됐으니까요. 단순 계산으로는 여기 안에는 들어가려면 2mm가 더 줄어들어야 돼요. 15가 아니라 이 안에 15에 들어가려면 13mm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mm로 이제 이게 A판이고요. B판 아까 했었죠. B판은 쭉 한 거를 다시 이제 스트랩 다 커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커팅형. 네네, 커팅형이죠. 근데 면적은 1:1이다. 그래, 가죽 소유량이 두 배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 가방에 비해서. 그럼 어떻게 한다? 인정해줘야 된다. 영품사들이. 그냥. 이런, 제가 15, 봐라, 실수했어. 큰일 났다. 아. 네. 15거든요? 아, 그러니까 13을 대야 되거든요. 13. 여기 이제 방한자로 가지고. 방한자를 가지고 13mm를 정확하게 커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가 더 나올 수가 있을 수도 있네요. 네. 13. 네, 이거 좀 잠깐 해볼게. 좀 보기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13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엮어주면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제 조금 빡빡한데 그래도 빡빡한 게 나중에 했을 때 좀 빈틈이 없어 보여서 좋아요. 이렇게 교차해서 힘들면 송곳을 가지고 그냥 끝부분 어차피 날릴 거니까 이렇게 해줘야겠네요. 그러니까 끝부분은 어차피 손상 날아갈 거라서 그래서 15mm는 이런 느낌이네요. 훨씬 가늘죠? 그리고 이제 얘가 위아래 위아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위로 올라갔으면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아, 실수했어요. 아래로. 네, 아래로. 다시 위로.
힘드네요. 아, 나는 바빠 같아. 얘는 대충 이렇게만 할게요. 그래서 딱딱 모양 잡아주면 이런 모양이죠. 자,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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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자, 그리고는 이렇게 되어보는 거죠. 이제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잘게 이렇게 되겠죠. 아, 좀 두껍고 좀 크고 좀 얇고 그 중간이 참 이제 끌을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일일이 칼집을 내는데 칼집 내기가 쉽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죠. 큰 게 나쁘지가 않아 보여요. 네, 저번에 그냥 네. 사진 보고 판단했을 때 작은 거긴 했는데 지금 너무 촘촘한 것 같아. 이게 소품이면 괜찮은데 얘는 그래도 가방이 좀 그래도 가방이 사이즈가 있어서 둘 다 나쁘진 않아. 큰 거? 큰 거 갑시다. 네. 큰 거 갑시다. 근데 쉬워요. 가는, 이거보다는, 네, 지금. 네. 가는 만큼, 두꺼운 만큼. 네. 잠시만. 큰 게 끌린다고 했죠? 저 순간적으로. 이게 면적은 넓은데 가방 전체로는 이렇게 되잖아요. 아, 저는 작은 게 나은 것 같은데 이게 가방이 큰 사이즈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라. 잠깐 두껍고 가방이 우리가 저 처음에 했던 그거 있죠. 그 사이즈 빅 사이즈 가방이면 좀 어울리는데 아. 얘 약간 두터운 느낌 있어요. 좀 굵어요. 자. 장점을 이야기하면 큰 거는 보자마자 바로 돋보여주고 작은 거도 짜증나고.